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얘기를 우선 간단히 하고 그걸 서막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사를 얘기한다 그래도 현대사를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은 사실은 현대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가 고대 문명, 중국의 문명의 시작을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은주라고 보통 그 3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라는 사람도 이 3대 얘기를 항상 하는데 공자라는 사람도 그때 얘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라는 내가 너무 그 증언이 없다. 이거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공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리얼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은나라 얘기도 하고 그런데 공자는 사실 주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대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게 거의 한 뭐 BC 1100년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하라고 하는 문명은 우리가 이제 한 뭐 BC 160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 최근에는 얼리토라고 알리토 유적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아마 하나라의 유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은나라 문명에 관한 것이 최근에 그 사마천이가 사기를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말이죠 이 20세기 21세기가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났나? 그래서 몇 년까지? 479년까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연대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게 이제 산동 노나라 지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문명에 대해서 자기 주나라 역사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가 공자보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더 많다고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나라만 해도 은어에서 소위 갑골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 갑골문이라는 게. 그래서 이 역사가 세밀하게 다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막말로 해서 무슨 19세기 말기에 한약방에서 이렇게 그 약재라고 해서 그 뼈를 갈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뼈가 뭐 이런 거 그 뭐 거북이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이렇게 약재 이렇게 이걸 열어보니까 그 뼈대기 근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다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어느 동굴에서 이런 이 약재가 나온다, 용골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발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굴을 해보니까는 거기에 엄청난 그런 이제 이 문헌이 고문헌이 발굴이 됐는데 이 갑골문의 발견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20세기 중문명에 의해서 최대의 발견이라고 봐야죠. 갑골문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마왕태라는 문헌, 마왕태라는 이것이 이제 그 무덤에서 엄청난 이제 노자 주역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건 한대 고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갑골문이라는 건 이 시절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말해주는 건데 이거를 갑골문을 해가지고 사마천의 사기랑 맞춰보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치밀하게 그 자료를 그 수집해 가지고 사기를 썼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원조 문명이 발견 이제 이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춘추 시대라는 이 주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주나라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가운데에 이제 이 천자의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제후국들을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배열을 쭉 하는데 여기가 이게 천자만이 사실은 왕이라고 그러고 이 제후국들은 전부 분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군이라고 불러요. 군. 이제 무슨 군, 군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노나라라든가 뭐 제나라라든가 뭐 한나라라든가 뭐 이런 조금 뭐 무지막하게 많은 초나라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제후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자가 힘이 셀 때는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제도를 우리가 봉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봉건. 봉건이라는 건 뭐냐면 봉토를 주어서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 봉건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봉건이라면 나쁜 걸 아는데 사실은 봉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지방 분권, 완벽한 지방 분권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 봉건 제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데 봉건 제도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나라 이게 봉건 제도의 아주 전형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서양의 중세가 이런 거죠. 서양의 중세가 소위 말해서 전부 이 베살 스테이트 이 제국이 있으면은 거기에 전부 이 베살 스테이트를 나눠줘 가지고 분봉을 해가지고 왜 뭐 이렇게 갖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서양의 중세기는 이 봉건 제도가 있었고 그 전 세계에 이 분봉 하는 이 봉건 제도가 없는데 동양에 딱 하나가 있다고 어디가 있겠어요? 일본의 그 에도라는 게 이상하게 그 이 아주 똑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중앙에 소위 말해서 쇼군이라는 게 일본 말로 장군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말의 장군하고 달라요. 일본 말의 쇼군이라는 거는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건 천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전부가 한슈 이 번들이 있고 이 번의 주인이 이렇게 그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에도 시대 때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너는 어느 사람이면 I'm a Japanese 이런 말을 일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규슈의 뭐 예를 들면 조슈 번의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절대 이런 통합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분봉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전 세계에서 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 저 질서가 뭐냐면 이 천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각 뭐예요? 분봉 국가들이 제멋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멋대로. 그 자기들의 이걸 예를 들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여기서 이 센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역을 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유지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춘추라는 말이 나이도 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시간이라는 말도 되고 역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노나라의 최초의 역사서를 우리가 춘추라고 하는데 그걸 공자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춘추라는 역사서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밑에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국시대는 엄청나게 이제 이 패권이 주도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춘추시대는 공자가 춘추시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직도 질서가 있고 점잖을 때예요. 점잖을 때인데 뭐예요? 전국시대 오면은 깡패들이 그냥 완전히 패권. 그래서 이제 맹자의 유명한 얘기가
이 왕도와 패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왕도와 패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런 패도의 시대가 오면서 그저 그냥 서로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서 민중들은 이제 못 살겠다 이러고서 이거를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어떠한 국가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나로 이 패도의 시대에서 이 모든 거를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그래서 진시황이 그거를 이룩했는데 그게 진나라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진시황은 그러나 이게 워낙 체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질르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저 알렉산더하고 똑같은 거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저 히랍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나와가지고 인도까지 먹었잖아요. 인도까지. 그러니까 그 방대한 제국을 건설한 게 알렉산더가 제국한 게 11년밖에 안 돼요. 11년. 근데 진시황도 비슷한 사람, 젊은 사람이 다 젊어야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게 진시황이나 알렉산더나 이건 그 거대한 영토를 통합은 했어도 자기들이 다스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치기만 했으니까, 전쟁만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렉산더도 이제 곧 죽고 나서 바로 세 나라로 해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쪽 로마로 넘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진시황도 이거를 했지만 여기서 자기가 다스리진 못하고 바로 뭐예요? 항우와 유방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한나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서양의 로마 제국이나 중국의 한 제국은 비슷한 시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통합된 질서를 이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하는데,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최초의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갖춘 제국 문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서양의 로마 문명은 대단한 게 그 공화정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공화정. Republic. 이 공화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원이 세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결정을 하고 해서 한 사람이 통치를 못하게 만든 제도인데, 그것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시절에서 비로소 이제 이게 너무 여러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제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줄리어스 시자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국을 만들었고, 여기는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다가 결국은 사실은 항우하고 유방 싸움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인물은 항우죠. 항우. 이 우민이라는 그 부인도 훌륭하고, 그 부인이 의리를 지키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근데 이 유방이라는 놈은 말이야, 이게 워낙 애가 질이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에요, 얘가. 근데 역사에서는 이런 항우와 같은, 항우는 집안에 지체가 높습니다. 집안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정말 그 멋있는 인간이라고. 근데 이 항우가 결국은 유방, 인물을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항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방이 이제 결국은 항고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시천하가 되는데, 이 한나라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무제 때 조금 나라가 강역을 넓게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국이라는 게 오늘의 제국의 형태를 갖추는 최초의 계기는 사실 한무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무제가 어때요? 바로 이때가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국 문명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후한 전환해서 이제 후한으로 넘어갔다가
이 통합된 이 질서가 뭐지? 결국은 다시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이라는 거는 통합돼서 통합된 질서를 한민족이 다스린 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체적인 민족이 다스린 게 그 역사에 반도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항상 외세가 와가지고 집어먹은 거예요. 청나라도 그게 여진족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중국을 바로 이해했다면 이 중국이라는 걸 바로 이해하고 우리 역사를 이해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임진왜란 끝난 후에 왜 또 병자호란을 겪습니까? 에? 임진왜란을 겪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서산대사 그 임진왜란은 우리 승병들이 다 막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국민들의 고초 우리나라 인민들의 고초를 생각하시면 3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을 겪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호란 병자호란의 그 주체가 뭐야? 여진 아니야 여진. 여진이라는 거는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야 그게 알고 보면은 말갈족이니 뭐 이 여진족이니 이게 다 고구려의 고구려 제국 속의 일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안의 모든 유적들이나 이런 거는 여진족들이 자기네 선조랑 비도의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여진족이 중원을 쳐들어갈 때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것은 우리 옛날부터 같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갈 텐데 뒤에서 교란만 하지 말아다오. 그럼 뭐 그거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 뭐 당연히 그런 협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진을 그냥 이 오랑캐 나쁜 새끼들 청나라처럼 말해요. 우리나라한테 점잖게 대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여기 와서 나중에 남한산성에 저기 왔다 그러면 나중에 비석 하나 세워달라는 거 봐. 그게 요구 다예요. 청나라 문물을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중원을 제압하는 걸 그냥 도와주고 우리가 거기서 빼낼 걸 다 빼내고 북학파가 주장한 대로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갔더라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게임이 됩니까? 그때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면 명치유신 같은 게 우리한테 훨씬 벌써 조선 말기에 왔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 중국은 어떻게든 이게 단일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통합과 분열이 반복된 역사고 우리가 말해서 소위 한민족이라고 할 적에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애매한 개념이다 이거예요. 애매한 개념이고 끊임없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후한이 지나고 나서 뭐가 오죠? 이때도 또다시 여기 항우 유방 싸움이지만 이게 이 후한이 끝나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소위 삼국지 시대가 오는 거죠. 이 누구죠? 조조하고 유비하고 손권. 그래서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아, 이 세 삼걸들이 주축이 돼서 싸우는 이 삼국지 시대가 온단 말이죠. 삼국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기나긴 분열의 시대가 와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잖아요.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되죠? 이것을 누가 통일해요? 수양제가 통일하잖아요. 수나라. 네? 처음에 수문제 그 다음에 수양제 이런 사람들이 통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가죠? 금방? 당나라로 가죠. 예, 당나라로 가는데 바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 고구려와의 대적하던 시대죠. 이건 당태종이 누구한테 깨졌어요? 연개소문한테 깨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머리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태종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못지않은 성군이고 정관정요라든가 이런 거 뭐 그 이 뭐죠? 이
신하들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 써놨는데 정관정유라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실만하죠. 이 정관정유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뭐 이 그야말로 이 정치의 요점을 써놓은 건데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 당태종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요. 그 위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간을 하는 거 그런 얘기 쫙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연개소문이한테 깨지고 돌아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위징이 살아있더라면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당태종의 예를 들으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요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황하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양자강이 흐른다 그런다면은 자 여기서 볼 적에 여러분들의 우리 머릿속에서는 마치 한국은 조그만 반도가 한 편에 이게 그 뭐야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 이스트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동베이 이 동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볼 때 이게 동북 방향이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를 통일한 사람이 위진남북 조시대를 쭉 거쳐가지고 그걸 수문제가 하고 수양제가 이걸 통일하자마자 수양제가 어디로 왔어요? 아무리 고구려를 쳐들어왔잖아요. 수양제가 이 장안에서부터 여기까지 100만 대군이에요. 수양제가 들어온 게. 근데 실제로 굉장히 역사 기록은 정확합니다. 중국 역사 기록은 100만 대군이면은 실제로 치중대까지 합치면 400만이 움직여야 돼요. 응? 400만이 움직이는데 이 장안성을 출발하는 이 수양제 대군이 출발하는 데만 4개월 걸렸다 그래. 이렇게 그 가니까 깃발 들고 나가는 데만 출발하는 데만 4개월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국력을 얼마나 소비를 해야 되며? 어?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통합하는 사람이 뭔 미친 짓이라고 여기까지 오냐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가 말이지 역사에서 인사이트인데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팩트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수양제가 여기를 통일했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이 여기를 해서 동북의 이 전체를 강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고구려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우리가 요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이 고구려라는 건 이 방대한 저 바이칼호부터 이 대흥안령을 거쳐가지고 이 백두대간으로 오는 이거고 이들은 말이죠. 이 주축의 이 문명권이라는 게 당시 여기보다 내가 이 지도로 보여주면 쉽게 오시는데 이쪽보다 여기가 훨씬 더 풍요롭고 인구가 더 많았어요. 이거 우리가 모른다니까. 여러분 동베이 그러면 동베이 아이고 뭐 동토 꽝꽝 얼은 줄 알아. 겨울에 조금 춥지. 그건 벌레 싹 죽여버리고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평원이라고 그래봐야 이 땅이라면 요쪽 요만큼밖에 없어요. 녹지대가. 사천으로 가면 여기 다 400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평원과 이거는 당대에 맞먹는 완전히 맞먹는 문명권이었다는 게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고구려가 살아있는데 뭐가 이게 주원의 통일이냐 이게. 이건 통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 조선 문명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만 대군이 중국 역사상 최대의 왜 걔들이 오냐 이거야. 근데 얘들이 깨지고 가잖아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포스러운 거죠. 수양제 생각이고 당태종 생각이 안 나왔어요. 자기들의 최고 성군이 가서 깨진 나라인데.
이게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잃어버린 과거예요. 대등한 문명권이었습니다, 이게. 대등한 문명권이 아니고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변방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게 변방이 조그만 나라라면은 무시해버리고 말지. 어? 중원을 통일했는데 왜? 왜 그 대군을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당태, 뭐야, 수나라는 수양제의 고구려 정벌 때문에 망했고, 명나라는 임난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청나라로 간 거예요. 그 청나라는 이제 고구려가 먹을 판인데 왜 한국이 그걸 도와주지도 않고, 그 머저리 같은 이 명나라. 하여튼, 이, 예, 수양제에서 통일이 됐고, 그거를 당나라가 이어받았고, 그리고 당나라가 그 끝나고 나서 또 56시대에 막 분열이 되다가 뭐예요? 송나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북송이 있고 지금 남송이 있고, 남송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금나라가, 이게 여진족이 그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금나라가 저기에서, 이때가 우리나라 좀 고려시대 아니에요? 예, 고려시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고려는 중국이 분열됐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의젓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고려를 우리가 지금 불교의 이 탱학은 뭐 이 은입사 뭐 이런 이 그릇들이든, 여러분들 고려 불교의 이 수준이라는 거는 전 세계 불교 문화의 으뜸에 으뜸해요. 고려라는 나라가 그게 뭐냐면은, 고려만 해도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 개경을 개경하던 걔는 황도라고 불렀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경성인이 이런 말로 그 없습니다. 황도라고 그랬어요. 개경을 걔들은 반드시 황도라고 그랬지. 황도. 황제가 사는 수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 여러분들 이 고려사라는 게 왜 우리가 고려를 모르겠어요? 고려사를 누가 집필했냐고. 이게 우리 역사가 이게 비극이야. 지금 이병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일제시대 때 이놈들이 전부 조작을 한 것처럼 고려사는 정인지고 뭐 다 저거냐면, 조선왕조를 만든 놈들이 고려를 짓밟아가지고 만든 놈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고려사를 쓸 적에 철저히 고려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고려사를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 내가 보면. 고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남송, 북송에 남송을 하고, 이 송나라가 뭐에 망해? 원나라한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외세가 들어오잖아요? 그 원나라를 갖다가 또다시 몰아내고,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세우잖아요. 여기서 뭐냐면은, 명나라, 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원장이가 거긴 들어서고, 같이 사실 한국 사람인데, 에? 주원장이나 주원장도 내가 봐 한경도 사람이고, 이 우리나라 이성계도 한경도 사람이요. 이성계가 원래 여진족이거든, 그게. 그야말로 이제 이성계는 이상한 사람들 또 기상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명나라하고 조선 왕조. 근데 뭐 여기서는 중간에 청나라로 바뀌지만,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명에서 청으로 가고, 이 청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만청이라고 그러는데, 만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복잡하다고. 우리가 말이죠.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저렇게 깡다고 좋게 나갈 수 있는 거는 누구 덕분인 줄 알아요? 한무제 덕분도 아니고 당타종 덕분도 아니에요. 강희대제입니다. 강희대제. 청나라의 이 강희대제라는 사람은 탁월한 인물이에요. 아, 강희대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이 한족들은 썩었다 이거예요. 진부한 거예요. 근데 이 초원에 살던 이 여진족들은 정말 이 정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이게 프레쉬했다고. 만청이 중국을 지배할 때,
이 홍타이즈라고 있어요. 황태극이라고 하는데 홍타이즈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누르하치의 동생이지 동생. 이 도르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경을 입성하잖아요. 북경 입성할 때 누굴 데려간 줄 알았어요? 북경을 쫙 입성하는데 소현세자를 옆에 놓고 간다고. 그만큼 대접을 했어요. 이 소위 말해서 이 홍타이지가 여기 남한사서까지 온다고요. 와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면서 그때 소현세자를 데려가잖아요. 세자를 인질로. 그런데 이 홍타이지가 여기서 심양 고궁에서 살았다고요. 우리 그 소현세자가. 근데 홍타이지가 그렇게 잘해줬어요. 소현세자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그 아주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경성에 자금성을 들어갈 때 이제 그 동생인 저 도르곤이 쫙 소현세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에 이 위대한 제국이 멸망하는 걸 네 눈으로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근세에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는 누군 줄 아세요? 소현세자가 왕이 됐어야 된다. 이거. 인조가 죽여요. 여러분들 그 이 아버지 인조가 그 아들을 왜냐면 소현세자는 워낙 똑똑하거든. 그리고 소현세자는 개방적이고 그 당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이고 아담 샤린 이런 그 당시 서양 신부들 다 만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노론 세력들이 이런 뭐 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주작주의와 이 모화 사상이 젖어 있는 이거 위험한 놈이라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청나라야말로 강희 대제 때에 오늘의 모택동이가 말하는 중국을 만든 거는 사실은 강희제예요. 그리고 강희제 이래로 건륭을 거쳐가지고 용정, 옹정, 건륭 이 세 대제가 올해도 살았고 정치도 잘했고 이때 사고전서라는 걸 만들잖아요. 중국 문명을 전체를 다 총괄을 해서 엄청난 사설, 이 역사를 만들고 이 사서, 뭐 이런 사전류를 만들고 그러면서 중국 문명을 진흥시키는데 이 제일 말기에 와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이건 서태후가 사실은 나라를 진짜 그 말아먹은 거죠. 일청 전쟁 때 소위 말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갑오 농민 운동이 나가 혁명이 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기 청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정여창이라고 그 청나라 함대 최고 대장. 그 실력이 막강했거든. 이 사람도 정여창도 미국에 가서 다 해군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전략 전술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전쟁도 결국은 일본한테 그렇게 터무니없이 일본 함대한테 그 청나라의 대함대가 깨지는 게 서태후 환갑 잔치 비용 때문에 함대에 들어가는 포탄이고 뭐가 그 될 돈이 없었다는 거지. 중국이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여창이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탄 배가 몰락하니까 그 벽에 이렇게 있는 그냥 못에다가 자기 해골을 박아서 자살합니다. 근데 하여튼 일본에는 이 가스카이슈 예, 난 명장면을, 난 이 사람을 리스펙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냐면은, 청일전쟁에서, 그 누구야? 정여창이 죽었을 때, 일본 신문에다가 사흘을 연재합니다. 정여창은 위대한 인물이었다. 위대한 군인이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예찬하는 시를 써서 사흘을 연재합니다. 그만큼 이 가츠카이슈라는 인물이 하고 가스가이슈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동양 평화론을 주장을 해요. 내가 이 새끼들 니들 명치의식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근데 이 새끼들 니들 명치의식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조선 집어먹고 이렇게 나쁜 짓 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명치 유신을 만들어서 일본 국가를 만든 것은 그것은 동양의 평화를 우리가 건설하기 위한 거지. 왜 그렇게 싸우고 제국을 만드느냐? 이 사람은 제국주의에 아주 반대니까. 양심적인 사람이죠. 바로 가츠카 이슈의 논리를 안중근이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중에서 끝까지 동양 평화론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토를 쏘고 나서 이토 맞지?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나서 여순에 가서 저 그 여기 대련 밑에 여순 거기서 법정에서 외칠 때도 그러셨잖아요. 야 이 새끼들아, 나는 일본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전쟁을 수행하다가 진 장군일 뿐이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나를 뭐냐면 전쟁 포로법에 의해서 전쟁의 포로법에 의해서 날 다스려. 너희들의 법으로 날 다스리면 국제 만공의 이 국제법에 의해서 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의 천황 그 이 명치를 만든 놈들이 너희들 일본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중근 의사의 논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중근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해서 재판을 끌면 끌수록 뭐야 그게 그 당시 국제 여론에 이렇게 하니까 한국의 문제를 더 세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네가 항소를 하면 너는 일본의 법을 네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일본의 법에 의해서 항소를 하지 말고 빨리 죽어라. 이게 조선의 여인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조선의 여인들은 판단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그 시골의 황해도 여자지만 그 황해도 여자가 야 죽으라 야.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에 이제 말기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서태후가 광란하고 이러면서 저기 하니까 뭐야 특히 이게 뭐냐면 중국에는 뭐죠 만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만주족과 한족 간의 대립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손문 같은 것도 손문 같은 사람도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공화정을 만들려는 이 손문주의 손문이라는 사람은 이게 아주 이 철저한 사람인데 이건 이제 공화주의자죠. 공허 공화국의 종인데 이것도 참 좋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소개하면 안 돼. 손문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세에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내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난 손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사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세계가 나중에 이제 원세계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이 서태후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이홍장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홍장. 근데 이 이홍장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게 중국의 근세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중 반란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뭐예요? 동학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태평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의 이거 교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태평천국을 만들어요. 이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건 무지막지한 정말 대단한 운동이었죠.
그 남경을 다 점령하고 수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이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건 이건 사실은 뭐냐면 태평천국이 나면서 사실은 우리도 이 그러니까 수운의 이런 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예요. 그게 1860년 이제 적인데 이 수운이라는 사람은 1864년에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대도를 자각하게 1861년에 그 경주 용담이라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행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원래 수운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그 이 재가녀의 손인데 양반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재가녀의 딸 그게 서손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과거도 뭐 여러 번 봤는데 떨어지고 이러니까는 하고서 이렇게 그냥 뭐 장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이제 아편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제 그 변화를 감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훈 선생이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수훈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언제고 한번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인데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 동학의 경전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천착해볼 만한 그런 위대한 책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용담유사라고 이분 본인이 쓰신 이제 한글 가사가 있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근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동학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저 준비를 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이 뭐냐면은 이제 선문에 의한 공화정 이제 중심에 이게 일어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선문과 가장 대립한 사람이 원세계고 이 원세계의 할아버지 격이 이홍장이었는데 이홍장은 바로 뭐냐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 선문의 시대로부터 소위 말해서 이 1911년에 신해혁명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신해혁명이라는 사건 이후부터 우리가 중국의 근대를 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11년 이후에 전개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부터 나눕니다.